코맥스는 많이 하락한 애들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좀 올렸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서, 스톰엑스는 이렇게 크게 보더라도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건 맞아요. 그죠? 거의 뭐 90원 부근에서부터 지금 6원대, 7원대 부근이니까 마이너스 93% 정도 부근인데,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올렸던 요 자리 있죠? 거래량 터진 요 자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불장 왔을 때 나왔던 거래량 그 이상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 이상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가 안 넘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여기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많이 나온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상장 이후에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온 자리가 여기 자리입니다. 그죠? 거래량으로 봤을 때.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도요, 지켜주는 자리가, 특정 구간 지켜주는 자리가 좀잘 나와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형님들이 잘 해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이게 매도하려고 물량 넘기려고 올린 거래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요, 기본적으로 형님들, 당장 이렇게 올린 거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매물, 중요한 매물대를 뚫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매집일 확률이 높다고 안 했나요, 부장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이렇게 형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얘네가 넘기려고 하면요, 얘를 끝내려고, 소액이라도 넘기려고 하면, 마음먹으면 못 넘기겠습니까? 넘기긴 넘겨요. 근데 얘네가 올린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슈가 있었든 아니든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걸 확인하려면 뒤에 차트는 무조건 지켜보셔야 됩니다. 스톰엑스는 역대급 거래량이 나온 게 맞고, 그죠? 올리면서 최고 꼭대기에서 은봉이 거래량이 세게 나왔죠. 세게 나오고 나서, 그나마 좀 지켜주는 흐름. 나오고 나서, 8월 16일부터, 8월 16일, 비트 빠질 때 같이 빠진 자리. 그러면 스톰엑스는 우선은, 아직까지는 올리고 나서 내려서 지지받고 있는 흐름. 여기까지는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빠진 거는 비트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고, 추가락도 비트가 빠지면 더 빠질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왔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얘네가 올려서 해먹으려고 하면 특정 구간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죠? 지킨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뒤 이후에 이제 다른 힘이 한번더 들어오는 흐름이 나오면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살지 말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윗꼬리 달리고 거래량 사줬다고 해서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같은 장 상황에서는. 근데 좌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터지고 꼬리가 세게 달렸으면 그 이유를 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패는 안 되겠죠. 그거는 몰라요. 그리고 스톰엑스는 얘도 오래된 코인이긴 합니다. 18년도 때부터 살아남아 있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상패 당한다, 안 당한다. 그거는 진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형님들 상패는요, 상패는 차트 따라 안 가요. 상패는. 그래서 그래요. 상패는 차트 따라서 안 갑니다. 차트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 사실 차트를 상패를 분석한다는 건. 좋은 차트도요, 갑자기 상패 떠요. 이건 분석이 안 돼요. 애초에. 이거는 차트를 떠나서 내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을 확률이 높은 거라서, 예를 들어서 관리 안 하고 있는 알트들 몇명 있잖아. 걔네들은 왜 차트가 쓰레기인데도 상패 안 당할까? 그런 거예요.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애들인데도 안 당해. 그리고 얘네들은 나쁘지 않은데? 라고 판단하는 애들도 상패 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힌트도 얻을 수가 없어요. 1도 얻을 수가 없어요. 상패 당할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제가 아무리 그렇게 오래 코인 시장에서 분석을 많이 했지만 상패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상패 뜨기 전에 나오던 차트 그딴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건 없어요.